현재 우 성취도 평가. 자, 그래서 유닛 7에서는 뭐 배웠냐? 묻고 답하는 거 배웠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You're happy.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죠. 비동사인 이유는 해피의 뜻 때문에 그런데요. 해피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행복한,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비동사를 붙이면 어떻다가 되니까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필요하고 you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you, her.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렇죠.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Are you happy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면 Yes, I am happy. 계속해서 비동사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리고 또 Are you happy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No. Okay,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어떻지 않다가 되겠죠. 오케이, okay,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너는 원한다. You want. You want.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원하지 않는다. 자, 너는 원한다. You want죠. 그렇죠? want의 뜻이 뭐니까? 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너는 원한다 라는 표현은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 할때그 두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는데요. Do you want? 그건 묻는 말이고요. I like 한 뭐예요? I like 무슨 뜻이에요? 난 좋아.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I know. I don't like. 이런 거 어디서 본적 있어요? 네. 오케이. 이 don't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do not을 줄인 거죠. 네. 이 do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Don't like. like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둘다 앞으로 빠져나가지. 빠져나와서 아니다란 얘기를 할때 don't를 만들죠.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I don't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안 생겨. 더즈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does가 숨어 있을 때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I가 아니고 he, she, She eat. it일 때 이렇게 되죠. He likes, she likes, it likes.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원한다. You want.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You don't want죠. 있습니까?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자, 그러면 거기에 가다라는 표현은 고대어야. 그러면 너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Do you want? To go there? 그렇죠. 거기에 가다. 거기에 Go there. 가다.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으면 To. 투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뭐뭐 거기에 가 가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서. 중에서 여기서는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란말 뒤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기 위하여 원하니는 아니겠죠.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묻는 말 하려고 밖으로 튀어나왔죠. Do you want to? 자, Do you want to go there?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난 그걸 원해 하고 싶으면 Yes, I am. 누가 다죠, 영어는 항상. Yes, I want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 To go there 대신 왔죠. Yes, I want to go there. Yes, I want to go there. 줄여서 그것.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No. No? I don't know. 나는 원한다가 I want 잖아. 이번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만들면 되겠네. 그럼 I don't want. 그렇죠. I don't want. Want it. It.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want to go there? Do you want to go there? 라고 물었는데 원한다면 Yes, I want it. Yes, I want it. 원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want it.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더 줄이면 Do you want to go there? Yes, I do. 원하자면 Yes, I do. No, I don't. No, I don't. 뭐라고 물어봤는데 Do you want to go there? Do you want to go there? 했는데 원한다면? Yes, I do. 원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오케이, 이 do는 뭐 대신 왔어요? Wanted. 대신 왔죠. Want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니까 뭐로 대신해도 돼? Do로 대신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swim? You swim? You are swim? You are swim? 네. You can swim. 네.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You can swim. 오케이. 그러면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Can you swim? 잠깐만 왜 안 먹혀? 잠깐만요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래요? 이게 하다시예요? 양념시. 양념시죠. 양념시. 무슨 하다시입니까? 물론 하다시가 여기 있지만 양념시가 먼저 사용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이라고 물었는데 할 수 있으면? Yes. I can swim. Yes, I can swim. Yes, I can. Yes, I can. 만약에 못 한다면? No, I can't swim. No, I can't swim.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Mm. 양념시죠. 양념시. 여기 양념 계속 들어있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 He dressed. 오케이, 옷을 차려 입다라는 표현을 단어할 때 배웠습니다. 재우가. He gets dressed. 그렇지. He gets dressed. He 누가 gets 다 dressed.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 하다시 뭐? 더즈 더즈죠. 무슨 두입니까? 희인데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 그는 옷을 차려입니? 전화 갖고 와. 자, 그래서 그는 옷을 차려입니? He
get dressed? He dressed. 그가 옷을 차려입는다. 다시 보세요. 그가 옷을 차려입는다가 뭐예요? He gets dressed. He gets dress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럼 하다시면 셋 중에 뭔지도 얘기해달라고 내가 몇... 하다시 중에 더지. 그래, 그러면 그가 옷을 차려입니는 어떻게 묶겠어요? 더지. 뭐라고? 더지. 끝까지 해. 더지. get dressed. 이렇게 does he get dressed? 라고 물어봤는데 옷을 차려입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 Yes.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Yes, he get dressed. 뭐라고? Yes, he get dressed. Yes, he get dressed, 야? Get dressed. Yes, he gets dressed. Yes, he gets dressed. 만약 옷을 차려 입지 않는다면? No, no, he get dressed. No, he get dressed. He get dressed가 무슨 뜻인데? He get dressed. 그러면 여기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장 속에 차려입지 않는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문장 속에 계속해 뭘 집어넣던가요? 응? not을 집어넣죠. not을 어? not을 집어넣어요. not을 not을 집어넣고 있죠. not을 not을 집어넣는 방법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응?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지금? Does he get dressed? 라고 물었는데 옷을 차려입으니까 뭐라 그러고? Yes, he gets dressed. 안 차려입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No, he don't. 참 답답합니다.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여기에 왜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왜 don't want가 됐어? 여기에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왜 말을 세우는 맨날 끝까지 안 해? 뭐 하다시 뭐? do니까 지금 don't가 됐네. 어? 그러면 여기에 그가 차려입는다가 he gets dressed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래. 그러면 옷을 차려입는 입지 않는다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어제 유튜브에서 다 내가 다시 공부하라고 했는 거 아니야? 네. 응?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 봤잖아 이거. 네. 어, 보고 어, 나 이거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어,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빨리 얘기를 해줘. 아니 그럼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이거를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뭔지 왜 계속 물어볼까? 응? 이거 뭐야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He gets dressed. 아니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하다시 중에 더 하다시 중에 더즈 하다시 중에 두냐 이게? 더즈 응? 왜 더즈냐? 두가 아니고 응? 선생님 왜 두가 아니고 더즈인지 너한테 다 설명해줬어. 왜 그럼 네가 그동안 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설명해줘.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인지. He, she, it이 뭐를 한다며. He, she, it이 뭐를 한다면 하다시 두가 아니고 더즈라며.
그러면 아니 그는 옷을 차려입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 뭐라고? No, he doesn't get dressed.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먹는다. 네. 그들은 먹니? 자, 여기 누가 다 했다. 여기 누가 다 여기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Today. 뭐? To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하다시 중에 두? 이 세 뜻이 뭐야? 뭐라고? 먹는다. 우는 거리지 말고 뭐라고? 먹는다. 먹다잖아. 먹는다. 그럼 무슨 씨야? 하다시.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야? 응. 양념 씨야? 하다시 중에서 뭐야? 어, he, she, it이 먹는 게 아니고 they가 먹으니까 they eat 했네. 그럼 하다시 중에 두네. 그럼 그들이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겠어? Do they eat이겠지. 응? 그러면 그들이 먹지 않는다는 뭐야? 그가 입지 않는다가 뭐야? He doesn't get dressed. 그가 입는다는 뭐야? He gets dressed. 그가 입니는 뭐야? Does he get dressed? 그러면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그들이 먹니? Do they eat. 그들이 먹지 않는다? 그가 차려 입는다. He gets dressed. 그가 차려 입지 않는다. He doesn't get dressed.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그들이 먹지 않는다. Do they eat. 응? 그들이 먹지 않는다. 아니 그들이 먹는다 라는 뜻을 그들이 먹지 않는다 로 바꾸고 싶으면 지금 보이는 they eat 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어? not을 집어넣어야지.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두니까 그들이 먹지 않는다는 뭐겠어? 너는 원한다. 넌 원하지 않는다.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지금 you want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Don't. 어? not을 집어넣었지. 근데 하다시 두니까 두하고 not하고 합쳐서 don't가 됐다고. You 누가 네가 don't want 원하지 않는다. 어? 누가 그가 뭐한다 차려입는다. 그가 차려입지 않는다. 여기다가 그가 차려입는다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he gets dressed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니까 he doesn't get dressed래. 어? 그러면 그들이 먹는다가 they eat이면 그들이 먹지 않는다는 뭐겠냐? They don't. 뭐? They don't. 자, 그러면 그들은 먹는 중이다는 뭐야? They eat. 그들은 먹는 중이다. They are eating. 왜 they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들은 먹는 중이다.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먹는 중이다. 내 일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 이게 하다시야? 응. 이거 뭔데 이게? 비동사. 왜 그들이 먹는 중이다는 왜 they are eating 이거? eating의 뜻이 뭐야? 먹는 중. 응? 먹는 중인이잖아. 먹는 중인. 어떤 사람들? 먹는 중인 사람.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뭐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야 되겠네. 응. 무슨 day eating이야? day eating은 지금 한 문장이라 지금 제대로 넘어가는 거 있어? 예, 그래서 그들은 먹는 중이다가 they are eating이야. 그럼 그들은 먹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래. 그럼 비동사 있는 다른 문장 볼까? 너는 행복하다.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아, 또 잘하네. 무슨 말이야? 너는 행복하지 않다. 자, 너는 행복하다 라는 you are happy 에다가 지금 뭐 넣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이 표현을 바꾸고 싶으면 그럼 난 넣으면 되겠네. 난 넣어봐. 이러면 되겠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자 비동사. 그러면 그들은 먹는 중이다가 you are eating 이면 그들은 먹는 중이니는 뭐겠어?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들은 먹는 중이다. They are eating. 그들은 먹는 중이니? 그들은 먹는 중이니? 모르겠어요, 도저히? 어? 그들은 먹는 중이다. 그들은 먹는 중이다. 그들은 먹는 중이니?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다. 뭐라고? They are doing it. 이렇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응? 그러면 그들은 먹는 중이다. They are eating. 그들은 먹는 중이니? Are they eating?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다. 혹시 이거 보여?
오케이. 그래서 너는 먹는 중이다. 너는 먹는 중이다. 너는 먹는 중이다. 너는 먹는 중이니? 너는 먹는 중이 아니다. 너는 먹는 중이 아니다. 1인이 어떤 시라며? 그 어떤 시라서 그래 어떻다 하려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얘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비동사서로 you are eating, you are happy. Are you happy? Are you eating? You are not happy, you are not eating 이라고 얘가 어떤 시라며? 그래서 그들은 먹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래서 그들은 먹는 중이니?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행복하다. They are happy. 그들은 행복하니?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다가 그러면 they are don't eating이겠냐?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They are not happy. 참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식사 먹는 중이니?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고 있나요? 아침 식사 먹고 있는 중인가요? 요거하고 그치? 응. 요거하고 똑같아 달라? 똑같아. 그러면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응, 응 뭐라고? Are they eating breakfast? 도대체 유튜브로 뭐 공부하고 있냐? 응. Are they eating breakfast?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그들은 그거 먹고 있는 중이야. Yes. Yes. They eat. 누가? Yes. Yes, are they eating it? 아니, 먹고 있는 중이 아니야. No, not, no. 자, 그들이 먹는 중이다가 they are eating인데 어,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다 그러면 they are eating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줄여서 they aren't eating. They aren't eating. 너 공부한 거 맞아? 다시? 응. 선생님 다시 봐야 되겠어. 너는 누가 다 세 가지 방법에 세 가지
비동사일 때 하다시 do, does, did일 때 양념시일 때 묻거나 답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응? 그건 양념시일 때. 'You can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 Yes, I can swim. No, I can't swim. You're happy.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Are you happy? Yes, I am happy. No, I am not happy. I am don't happy. 딴 거 아니고요, 그치? 나는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저씨. 왜 거기서 듣고 끝내냐? 너는 좋아하니? 저는. 하다시가 like가 하다시니까 do you like 안 되겠네, 그렇지?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너는 원한다. You want. You wan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원트의 뜻이 뭐야? 그럼 무슨 시야? 그 중에서 뭐야? 이렇게 바꿀까? 그녀는 원한다는 뭐야? She wants. 그럼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는 뭐야? She don't want. 돈 원트가 있어, she don't want가. 어? 그녀가 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내가 거기서 끝내래? 뭐?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뭐야? She doesn't want. She doesn't want. She wants. She doesn't want. 그럼 이번에 한글로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 그녀가 원하니? She wants. 이렇게 얘기하겠죠. 응. 뭐 she wants래 뭐 she wants래 무슨 she wants야? 어? 그녀가 원한다. Sh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야?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뭐야? She doesn't want. She doesn't want. 그녀가 원하니? Does she want? 이렇게 된다고요. 하다시 does라서 she wants, she doesn't want, does she want? 이렇게 묻고 답한다고요. 응? 하지만 얘는 뭐라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니까 너는 행복하니는 뭐고? Are you happy? Do you happy가 아니라고. Are you happy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 나는 행복하다. Yes, I am happy. Yes, I am happy.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 No.
No, I am don't happy가 아니고요. 어, 여기는 하다시가 없어. 왜 don't, doesn't 이런 거 안 나온다고. I'm not. 어? 누가 다 만드는 지금까지 살펴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다 만드는 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니까 don't, doesn't 이런 거 안 나온다고. Do you 하지 않는다고. Are you 한다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잘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